그래, 날 용서할 수 있을까? 인생에서 꼭 만나고 싶은 두 사람이 있어요. 한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꼭 만나고 싶은 친구. 그 친구도 비행기를 잘 접었어요.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던 아이. 이제 얘기해줘요. 수야 씨가 누군지. 한솔보육원 88번 반주 말해주길 기다렸는데. 안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. 그걸 알면서도 기다렸습니까? 수현 씨가 못 오는 이유, 한솔보육원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다리시던데요. 같이 가요. 눈도 오는데. 눈은 핑계고. 아, 손길이 너무 거친 거 아니에요? 나 뭐 잘못했어요? 하나 정도 잘못한 게 있을지도. 다음에 또 그런 일 생기면 절대 나서지 마요.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해요. 다칠만한데요.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긴. 언제든 와줄 거죠? 약속한 거예요. 좀 이따가요. 병원에 올 줄 알았는데. 기다렸어요. 전화로 해주시. 내가 알던 88번이 그대로 잘한 것 같아서 변하지 않아. 참 다행이네. 받을 수도 있는데. 맞을 거예요. 내 마음. 킬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? 킬러요? 사람 죽이는 순간 똑같은 범죄자가 되는 거야. 범죄자한테 앞으로 몇 명이나 더 죽거나 갈지 몰라. 그 전에 우리한테 잡히겠죠? 9년 전 펜션 살인사건에도 수현 씨 있었나요? 민혁 선배도. 수현 씨가 죽였나요? 자꾸 의외의 곳에서 수현 씨를 보네요. 그때마다 떨리. 수현 씨예요? 그러니까 나랑 얘기 좀 해요. 나 보고 있어요? 살인으로 해결되는 건 없어요. 수현 씨 복수는 그냥 살인일 뿐이라고요. 내가 도와줄게요. 수현 씨가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다 알아요. 여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해요. 좀 멀어요, 제발. 미안해요. 뭐가요? 뭐든요.